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 맑은 물로 우리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곳. 이곳은 의왕시 상하수도 사업소 청계정수장입니다. 1993년 개장하여 2002년 군포시 안양시와 함께 광역 상하수도 5단계 사업으로 물량 4만 톤을 확보. 하루 평균 3만 8천 톤 규모의 수돗물 생산 능력은 물론 상수도 보급률 100%를 자랑하며 의왕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상하수도 사업소는 업무팀, 상수팀, 정수팀, 하수운영팀, 하수정비팀 총 5개의 팀으로 30여 명의 전문인력이 근무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청계정수장을 중심으로 부고, 고천, 오정, 갈미, 내손, 하기, 청계배수지까지 총 7개의 배수지와 2개의 가압장, 약 240km에 이르는 배수관과 급수관에 대한 시설관리는 물론 다각적인 수질관리와 개선 및 노력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무한청정에너지원인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가동하는 등 대한민국의 녹색 성장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상하수도 사업소 청계정수장은 취수탑, 취수장, 착수정, 침사지, 약품탱크,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염소퇴입실, 정수지, 송수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수장에 물이 처음 도착하게 되는 곳은 착수정입니다. 이곳에서 물은 흐름과 수량을 조절한 다음 혼화지에서는 빠르게 물을 섞어 물 속에 작은 불순물을 가라앉힙니다. 응집지에서는 약품과 부유물질이 서로 잘 엉길 수 있도록 천천히 저어준 후 침전지에서 물 속에 응집물질을 가라앉혀 찌꺼기는 버리고 여과지로 보내게 됩니다. 모래와 자갈 또는 수초로 이루어진 여과지를 통과하면서 아주 작은 불순물까지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위해서는 염소를 넣어 각종 세균을 없애는 소독 과정을 거친 후 정수지에 임시 저장됩니다. 이렇게 정수 처리를 마친 수돗물은 송수관을 통해 배수지로 보내지고 배수지에서 다시 각 가정에 공급되어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의왕시 상하수도 사업소 청계정수장은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물론 공급과정 중 오염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관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24시간 수질 모니터링, 매월 법정 수질검사 전 항목 수질검사, 매월 약수터 수질검사, 매월 노후 급수관 수도꼭지 수질검사, 분기별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현장 중심의 친절한 서비스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시의 생명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맑은 물로 우리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곳. 이곳은 의왕시 상하수도 사업소 청계정수장입니다.